대형 면허를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1종 대형 평행 주차 3인칭 시점에서 위에서 바라본 시점에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시험 보시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행주차는요, 여기 검은 선이 보이죠? 이거를 이제 검지선이라고 합니다. 검지선. 예, 검지선. 예, 이 선을 밟으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행주차는 이렇게 전진으로 들어가면 감점됩니다. 전진 진입하면 감점되니까 절대로 전진 진입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쭉 오셨다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예. 자, 전진 진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할 줄 알아도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가셨다가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여기 황색 선 보이죠? 이 황색 선이 주차 구역 선이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하얀 선, 이 백색 실선, 여기에 확인 선입니다. 여기에 두 바퀴가 나란하게 걸쳐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주차구역선을 따라서 점선들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 점선이 없는 시험장들도 있어요. 그죠? 이 점선이 없는 시험장은 가상으로 이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예, 이 점 명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m입니다. 15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5m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 볼 차는 에어로시티도 있고 BS106도 있는데 대충 10.5m에서 9.6m 정도나 7m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양쪽으로 차를 딱 가운데 넣었을 때 2.5m씩 여유가 남습니다. 생각보다 넓다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주차하는 걸 좀 보실 건데요. 예. 자, 먼저 한번 보실게요. 차를, 자, 황색선, 이 황색선이랑 내 차를 대충 50cm나 1m 정도 띄우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자, 자, 그리고 정지할 때 이 주차구역선이랑 내 차에, 예, 3분의 1 정도에서 조금 더 가게. 자, 그래서 3등분을 한다라면, 예, 요 3분의 1에서 요 사이 정도 맞게 쓰시면 돼요. 요 사이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주차, 평행주차 우리 기본 우중좌구 공식 아시죠? 그죠? 우측으로 세 바퀴, 1080도가 들어갑니다. 핸들이요. 세 바퀴 들어갑니다. 자, 우측으로 세 바퀴 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는 후진기어를 넣으시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자, 잘 보이시죠? 여기 사선 꼭지점이 보이면 이 사이드미러, 좌측 사이드미러를 보시고 요 꼭지점이 이렇게 나란하게 사선이 되면 정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 핸들을 풉니다. 원위치로 와야죠, 그죠? 1080도 세 바퀴. 예. 이때 좌측 우측 사이드미러 보시고 핸들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핸들 정확하게 보시고 푸세요. 핸들을 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좌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이 뒷바퀴를 보시는 거예요. 이 뒷바퀴가 여기 흰 선을 넘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노란선 탈선 나와 버리는 거예요. 덜 들어가면 좀 수정을 하면 되는데 넘어 들어가면 탈선 나니까 탈선 안 나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대로 후진을 합니다. 이때 반클러치만 사용합니다. 자, 요렇게 살짝 걸치듯이, 요렇게 걸치듯이 정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핸들 좌, 좌측으로 다 돌려야 되겠죠, 그죠? 좌측으로 다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퀴가 두 개가 이렇게 물려야 됩니다. 예, 이렇게 두 개가 물려야 됩니다. 그러면 확인되었습니다. 자, 확인되었습니다. 멘트가 나오죠. 이 두 바퀴가 다 안 물리면 요 센스 보이죠? 요게 앞바퀴 센서예요. 여기에 보면 센서가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요 센스 불이 두 개가 안 들어오면, 예, 주차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확인 멘트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여기 하기멘터 나오려면 이 두 센서 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근데 만약에 이 두 바퀴가 여기에 선이 안 물렸다. 안 물리면 물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퀴가 너무 노란색 선까지 들어갔다. 그러면은 핸들을 풀고 앞으로 나오셨다가 다시 좌측으로 다 꺾어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퀴가 노란선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후진해서 계속 들어가 봐야 이렇게 물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라고 느껴지시면 핸들을 풀고 앞으로 조금만 나오시는 거예요. 얼만큼? 요만큼만 나오시면 돼요, 요만큼. 나오시고 다시 다 감고, 좌측으로 다 감고 들어가시면 딱 들어가고요. 만약에 바퀴가 덜 들어갔다. 자, 내가 후진을 했는데 바퀴가 이렇게 걸쳐진 거예요. 그럼 덜 들어간 거죠. 그럼 다시 앞으로 살짝 나왔다가 핸들 다시 중 풀고 뒤로 들어가서 뒷바퀴 끝부분이 흰선 쪽에 살짝 물릴 때 다 꺾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 승용차로 흰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반복 연습하면 돼요. 결국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깔짝깔짝 되시면 요거는 맞출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앞부분이 공간이 넓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신 그때는 나올 때는 여기 걸리니까 그대로 후진을 했다가 나오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평행주차는 우리가 충분히 연습 조금만 승용차로 해도 다 가능합니다. 예. 자, 그렇게 주차가 끝나면 확인되었습니다 멘트를 듣고, 자, 2분 안에 끝내시고 그대로 2분 안에 끝내시고 그대로 이렇게 나오시면 주차는 자 완벽하게 끝납니다. 아셨죠? 예. 자, 이상으로 평행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풀코스에도 제가 평행주차를 올려놨고요. 그리고 코스도에서도 제가 사진으로 다 일일이 하나하나 한컷 다 찍어가지고 평행주차를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충분히 평행주차는 무리 없이 완벽하게 해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3인칭 시점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